네, 여러분 가을하면 바로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국립도서관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저랑 가을을 느끼러 가보실까요? 아, 네. 여기 임시 국립도서관을 이용하려면은 1층에 컴퓨터가 있어요. 먼저 회원 가입 누르시고 순서대로 컴퓨터로 가입을 하신 뒤에 1층 안내 데스크로 가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지만 혹시 잃어버리시거나 하셨을 때는 재발급 수수료가 2,000원이 발생되는 점. 짜잔!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임시국립도서관에는 도서관 극장이 있다고 해서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보니까 여기에 자세히 적어져 있는데요. 그 여기는 최대 2인 이상 이용 가능하고 이제 이용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1번 도서관 극장으로 가셔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아, 네. 이렇게 리모컨을 주면 도서관 극장을 가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책이 대출이 되었어요. 저랑 같이 책도 읽으면서 맛있는 차 마시러 가실까요? 오늘은 가을이니까 저는 따뜻한 오미자차로 먹어볼게요. 네, 저 오미자차 한 잔만 주세요. 여러분, 가을은 총고마비의 계절이라죠? 여러분도 가을을 듣기로 임시국립도서관에서 만나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임시국립도서관 데이트 어떠셨나요? 오늘 또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임시랜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임시랜TV 오은지였습니다. 안녕. 10대를 위한 사랑. 책 어떠세요? 책이요? 네. 아, 좀 책이 이게 잘못 고른 것 같아요.